천기 3년 전력 7월 28일 성화 12일째 천상으로 가시는 참아버님께 참어머님께서 작별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천상 천정궁에 안착하시게 됩니다. 저희들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 천일국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믿습니다. 염려마십시오. 참아버님을 천상에 모신 지금 우리는 천일국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되어 평화 이상 왕국 창건의 새로운 섭리적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천일국 백성, 정기는 없다. 194개국 조문객 680만 명, 국내 조문객 21만 5천 명, 전현직 국가수반 조전 220건, 국내외 언론 보도 2천여 회. 추모기간 13일 동안 국내외 언론에서는 2천여 회에 이르는 뉴스와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특히 성화식은 세계 최대 통신사 AP, 그리고 로이터, CNN, 알자지라에서 생방송으로 보도하고 국내 방송 3사와 주요 언론에서도 비중 있는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지상과 천상의 통일가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 아버님의 성화의 참뜻을 추모한 것입니다. 성화식.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날, 청평일대는 애도의 물결이 일렁이었습니다. 전현직 수반 등 해외 지도자 300여 명을 비롯해 1만 5천여 명의 해외 조문객을 포함한 3만 5천 명. 세계에서 온 전현직 정상들과 식구들은 월드센터 안팎을 비롯해 수련원, 중고등학교, 야외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내외에서 44개 종단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종교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천정궁을 떠나신 아버님 성체는 오전 10시 청심평화월드센터에 30여 분 만에 도착하셨습니다. 벌써부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만 여성이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성화식단은 애도의 꽃향기가 넘쳤습니다. 단상으로 한 발 한 발 옮겨지는 발걸음은 마치 6천년 섭리가 전진하는 듯 장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불효하였나이다. 경건함을 유지하던 참석자들은 회개의 보고 기도가 시작되면서 울음이 터져나왔고 여기저기서 흐느낌은 파도처럼 식장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국내외 귀빈의 송사도 있었습니다. 종계님이 이룩해 놓으신 이 땅의 많은 업적들이 더욱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초종교가 주류 사상이 되기 훨씬 전에 문 총재님은 초종교 운동의 승리자이셨습니다. 아버님의 업적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 그 사랑 다함 없는 그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한일 연합 합창단 300여 명은 기원절에 부를 예정이던 노래를 하나 된 화음으로 정성을 다해 불렀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2시간 동안 생중계된 성화식은 고귀한 말씀, 참사랑 실천을 약속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온 세상 인류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참 아버님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참 아버님께서 한 평생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을 따라 따를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 모시고 자유 이상 세계의 천일국 건설을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문형진 세계 회장님의 간절한 성화사는 식구들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천성산 원전으로 가시는 길. 수고하셨습니다. 통일기를 흔들며 오열하며 아버님을 부르는 소리. 천상에 갈 때는 새색 씨가 시집가는 그 순간보다 더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순간이란 말씀은 알지만 지상에서의 작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2000년 동안 예비한 신들, 기독교단의 거듭되는 불신과 핍박으로 종의 자리에서 피어린 탕감복귀 노정을 넘고 넘어오신 고난의 길. 인류의 영웅, 참사랑의 성자, 진정한 애국자, 종교인, 정신적 지도자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저희에겐 영원한 참 아버님이십니다. 지상과 천상의 천지인 참 부모님이시며 억조 장생의 만성 군왕이시고 천일국의 진성덕 황제이십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지옥을 불사르며 어둠을 살라먹는 해님으로 오시어 복귀 섭리의 최종적인 사명과 책임을 다하시고 모두 이루었다고 하신 참 아버님. 이제 6000년 복귀 섭리의 무거운 짐 모두 벗으시고 영광만을 누리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 천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영적 역사를 태풍과 같이 불어주시어 온 세계의 죄악을 씻어내시고 온 인류가 천일국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던 성체를 벗으시고 말씀의 로고스로 돌아가시옵나이다. 천일국 진성덕 황제, 억조 창생, 만승 군왕, 천지인 참부모, 천주 원전식 억만세! 말씀과 참사랑의 삶, 그리고 천일국의 비전. 천상에 오르신 참아버님으로부터 위대한 유업을 상속받은 통일가의 당면한 숙명적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바로 천일국 기원절 승리이며 실체적 천일국의 완성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땅에 계시는 어머님과 어머님 받들어 모시고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참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서 원죄는 청산해 주셨지만은 그 외에 타락으로 들어온 죄와 악의 요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죄와 악을 청산하는 일, 이것을 우리의 또한 중요한 책임으로 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박보희 회장의 보고 기도는 우리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참 아버님, 염려치 마시옵소서. 염려치 마시옵소서. 이제 저희 다른 울음을 그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참 어머님을 모시고 천일국을 세우겠나이다. 세계 회장님도 성화사에서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나갈 것을 역설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2009년 10월 8일 선포하신 영연세협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영육계가 하나 되어 영원히 우리를 지도하시고 최종일체가 되신 참어머님을 통해 모든 섭리를 마무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평생 참아버님과 함께 뜻길을 개척해온 참어머님. 6살 되던 해 기독교 신령교단으로부터 하늘의 신부로 축복을 받으신 뒤 수시로 닥쳐오는 거센 역경을 딛고 가슴에 홀로 안고 살아온 노정은 참부모, 참스승, 평화왕의 길이었습니다. 영계가 있는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활 태도에 있어서 아버님 앞에 지름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느낌들까지 밝혀줘야만 효자가 됩니다. 알겠어? 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참아버님과 일심, 일념, 일화가 되신 참어머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참아버님의 대신자 참어머님이 계십니다. 성혼 이후 1차 7년 노정을 걸으시며 말 못할 복귀 섭리의 수많은 사연을 모두 품고 참어머님의 승리적 기대 위에 선포된 수많은 섭리. 특히 1992년 여성시대의 개막 이후 아버님 옆에 서시어 장자권, 부모권, 왕권 복귀의 성업을 완료하신 1999년 6월엔 천주 승리 축하 선포 공로패도 받으셨습니다. 그 전후에도 아버님께서는 휘호도 주시고 그리고 시도 주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를 어머님께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 저 끝이지만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내 마음과 몸이 참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가정이 영원한 행복과 참 사랑의 정착지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나라, 이상의 세계가 결실되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역사적이고 섭리적인 혁명 대열에서 깊이 읽고 승리자가 되십시오. 하늘의 섭리라면, 참아버님의 뜻이라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승리에 나오신 길. 그러시기에 참아버님께서 성화 직전 불편하신 성체를 이끄시고 천정궁 경내를 둘러보신 뒤 어머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시며 지상의 과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 완결,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천일국의 정착은 우리 자녀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천일국의 기본 단위가 되는 축복 가정이 참사랑과 참평화 가정을 이루어야 할 새 시대
새 사명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용서와 화해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천일국 정착을 위하여 다 함께 전진합시다. 기원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신천 신지를 열어 영원한 해방 석방을 구가하게 될 영생의 새날. 참아버님이 그렇게 그리고 그리시던 그날. 천상에 계신 참아버님, 지상에 계신 참어머님, 오늘 3일식을 맞아 저희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실체적 천일국 완성과 기원절 승리를 향해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참아버님의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자랑스러운 천일국 백성입니다. 우리에겐 정지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전진 또 전진만 있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그날 아버님 용안에 환한 미소 지으시도록, 어머님 눈가에 자비로운 웃음 넘치시도록, 저희는 오늘 또다시 옷깃을 여미고 참부모님의 뜻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